좀 이따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한무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덱빌딩을 해야 될까. 지난번에도 이제 덱빌딩 얘기를 좀 해가지고 영상 하나 뽑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덱도 좀 달라졌고, 예전에는 요거 아니고 여성 덱이었는데, 요즘 이제 여포도 넣고 제갈량도 넣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제갈량 쓰고 있어요. 제갈량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의 상황과는 좀 달라요. 지난주는 정말 이 덱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뭐 수력이 뭐 50만, 100만 높은 사람을 그렇게 잘 이기진 못하더라고요. 탱커도 한 방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물론 그 상황이 돼봐야 돼요. 그 상황이 돼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한계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면은 이런 거야. 이런다면은 1번 안에 대해서 관우가 전의를 때려도 막는다 이러면 해결. 근데 못 막는다 그럼 2번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견이 플러스에다가 또 피해 감소를 누구를 뭘 어떻게 해줄까. 또 3번 이런 이제 가정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도 해결이 가능해. 그럼 요구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덱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그만 유관장 만나면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진짜 전략이지. 나는 유관장 버려. 유관장 버리고 진짜 난 무소가금의 왕이 되겠어. 이런 것도 방법이지. 물건 줘. 물건 주고 그니까 싸울놈만 싸우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좋은 방법이지 진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상황이 나와봐야 대응의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 진짜. 근데 유관장 만났는데 할만할지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그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될 거고, 일단 생각해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정쩡한 가금덱은 무소가금이 기틀만 잡으면 가능하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지금도 많이 이기고 있고, 저도 앞으로도 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만족을 해야지. 근데 비슷한 유관장한테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과금, 그러니까 진짜 막 풀씨나 유관장한테는 전투력 자체부터가 그 사람들이랑 매칭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매칭이 안 돼, 일단. 매칭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보다 한 100만원 정도 과금 더한 사람? 이 게임이 사실 좀 맵잖아요. 100만원 해도 명장 뽑기에만 100만원 썼으면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안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경쟁을 한다 했을 때, 해볼만하게 만들어서 가야겠지. 아, 그리고 병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병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총나라 쪽하고 좀 있습니다. 이게 유관장이 지금 핫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유관장으로 많이 갈아타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관장 대비해서, 유관장을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총나라에 먼저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를 일단 3단계, 3단계, 다 3단계죠. 먼저 일단 얘를 4단계 먼저 만들 거예요. 총나라.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요거 군을 4단계 만들 거예요. 톡, 군, 뭐 오, 위 이런 식으로. 위가 제일 적지 않나? 위나라가 지금 뭐 사마이덱이 거의 죽었으니까. 오나라는 가끔 오도독 덱을 쓰니까, 오나라 덱을 쓰니까. 아, JM님도 촉군 오이로 하시는구나. 저랑 똑같으시네. 촉군 오이,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일단 뭐제 상황을 얘기 드리면서 소리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해봅시다.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뭐부터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영상 올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해가지고 게임에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는데, 아 이제 할 거예요 제덱 구경. 이제 지난번 영상으로도 올렸죠. 무소가금 최강 덱이다 해서 전이 채문이 초선이 앞에 서고 뒤에 여령기 여포 그다음에 뭐였지? 제갈량. 나쁘지 않았어. 지난주는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얘도 단물이 빠지더라고요. 단물이 빠집니다, 확실히. 왜냐면은
제갈량 일단 쓰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신화 5성 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신화 5성이 아직 없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고, 일단은 조합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오나라 덱도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좀 카운터를 많이 맞더라. 그리고 유관장도 쓰시는 분들 좀 있고, 요런 느낌인데, 요런 느낌이라서, 지난번 영상 올릴 때보다는 조금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물론 뭐 투력이 한 10만, 20만 차이 나는 거는 이기는 경우가 많고, 많이 이깁니다. 승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뭐, 예전처럼 뭐 70만, 100만 차이 나는 걸 이기고, 그런 게 아주 많진 않아요. 가끔 있어요, 아주. 예전에 그런 좀 포스는 덜해졌다. 이거 어떻게 좀 운영해서 갈 것이냐. 이제 환무가 나올 텐데. 환무가 나올 텐데, 어떻게 갈까? 갈까가 이번에 핵심 주제입니다. 덱 빌딩 어떻게 해볼까?인데, 지난번에 제가 올렸죠. 영상으로. 일단 저는 변이를 이제 가운데 둡니다. 여령기. 그다음에 이렇게 앞라인을 세팅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령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환무를 얻게 되면은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자, 요거 보시면은 자 효과가 많아가지고 요거 요런 거 혼미 상태에 입장합니다. 혼미 상태로 입장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피해 최소 20% 감소에다가 또 자기가 적군의 단일 공격이 우선으로 아군의 다른 무장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안 받는다는 소리야. 단일 공격은. 그러니까 관우 같은 애들이 대가리 찍는 게 일단 여령기를 먼저 찍진 않는다는 소리야. 일반 공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령기가 앞라인에서도 괜찮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함무를 끼게 되면요. 이 삼성도 그렇고, 뭐 나중에 보면 뭐 효과 보면은 힐도 돼요. 막 악몽 상태의 애가 뭐 공격을 하면 그 피해량의 30%만큼 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간단해집니다. 여령기가 간단해지고 생존이 가능해지는 그런 여령기이기 때문에 앞라인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예, 한무가 이제 요거예요. 한무 전용 한무 요렇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앞라인을 요렇게. 예, 견인 옆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견인 이제 옆에 있는 애들한테 받는 피해 감소를 이제 이렇게 많이 줍니다. 8%인데 여성 무장한테는 2배, 그럼 16%죠. 이런 식으로 또 피해 분담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면은 되게 커집니다. 인접 무장은 뭐 최종 피해 15%, 30%가 된다는 소리. 여성 무장이니까 2배에 30%. 신화 5성이라고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한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한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무는 그냥 장혼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레벨업이 좀 되면은, 그 컨텐츠가 열리면서 그거를 낄수 있는 이 슬롯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출정에 검의 무덤, 여기가 이제 한무 재료라고 되어 있죠. 지금 락이 걸려 있는데, 65레벨이 되면 여기가 열리는 겁니다. 열리고, 또이 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지고, 한무를. 그래서 한무를 이 무장한테 끼워줄 수가 있다. 끼우게 되면, 전용 한무를 끼게 되면은 얘네한테 효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여령기 견인 초선 이렇게 넣을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랑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몇개 있다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포를 여기 넣을 겁니다. 뽑기도 있어요. 뽑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로 얻을 수 있는 거. 장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포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일반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공격을 한다. 분노 스킬을 쓴 다음에 일반 공격을 발동. 이 여령기 같은 경우에는 악몽이 걸린 애한테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면 자기도 일회 공격하는,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스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포랑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이만큼 여령기 뒤에 들어가기 좋은 무장은 없다 생각해요. 여포만큼. 여포가 또 초선이랑 또 결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는 피해 감소를 또 많이 주기 때문에 초선이 앞에 설수 있는 효과를 또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포를 어찌되든 써야 된다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여포가 이제 신화 효과에서 이 힐량 감소를 주기 때문에, 치료율 감소를 주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포를 뒤에 준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왕이 방춘화를 말씀드렸었죠. 왕이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 볼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무장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기 좋은 게 이제 크리티컬 올려주고,
아군의 치명타 피해 20%, 치명타 피해를 올려줍니다. 이제 여령기나 여포 같은 경우가 크리티컬이 정말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무장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냥 20% 상승한다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여령기에다 이제 여포의 이 딜을 몰빵한 덱이기 때문에 여기다 왕위를 넣어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환무가 있어요. 환무를 끼게 되면은 그런 거 최종 피해량 증가도 있고, 이게 이제 분노 공격을 발동할 때마다 딜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딜량 증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아군 전체의 딜량 증가, 거기다가 HP 흡수율 8%, 그러니까 흡혈 효과를 주는 거예요. 딜을 넣으면은 힐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힐러가 견이밖에 없잖아. 견이밖에 없는데 이제 왕위가 들어감으로써 힐도, 부족한 힐도 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마지막으로 장춘하는 데미지 나쁘지 않다. 결속 효과, 여성 결속 효과, 뭐 방어력 무시 있고 치명타 피해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다. 치명타 피해 추가 있고 다 있는데, 뭐 분노치 죽이면 또 분노치 얻어가지고 빠르게 또 다음 공격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또 보시면 요게 있어요. 여름기랑 잘 어울리는 게 일반 공격 타겟을 적군 중 HP 비율이 가장 낮은 유닛으로 변경한다. 이게 좋아요. 이게 여령기나 여포나 이제 일반 공격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어떤 덱이기 때문에 보통 여령기가 악몽을 넣은 애가 데미지가 가장 많이 받은, 피가 가장 없는 애일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공격을 또 해준다. 그러니까 여령기 여포 장춘하가 한눈만 패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악몽 시너지를 굉장히 쌓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환무 자체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데미지도 증가시켜주고 HP 회복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부족할 수 있잖아. 아, 그쵸.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포의 자리. 여포의 자리를 앞쪽에 세우게 되면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반격이 가능함. 근데 이렇게 되면 견희의 여성 받는 피해 감소를 조금 버리게 되는, 이제 앞자리에 서 있으면 보통 이제 많이 맞기 때문에 일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좀 테스트 해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포가 뒤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포의 주 핵심은 일반 공격을 자주 하는 가 핵심인데, 여포가 앞자리에 서버리면 여령기랑 이제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여령기가 뒤에 서고 여포가 앞에 서도 돼. 이렇게 되면 한 턴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령기가 스킬을 먼저 쓴 다음에 일반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츄에이션이 딱딱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포가 먼저 서 있어가지고 여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첫 턴에 악몽을 때리는 그 몇 번의 그 악몽 시너지는 사라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뒷자리가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데미지를 좀 더 넣기 위해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옆으로 앞자리에 서는 것도 물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위 장춘화를 송곳 보현사,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보통 보편적일 게 그거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제 송곳 보현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곳 보현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황충,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황충이에요. 황충의 위원을 이제 넣는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고,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바꿔보고 있어요. 계속 여러 가지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대비를 해뒀자. 왜냐면 이거를 옆으로 놓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악몽 시너지는 정말 일반 공격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상대가 너무 단단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단단하거나 뭐 생각지 못한 상대의 어떤 좌자라든지 뭐 제갈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상대의 메타로 인한 나의 어떤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을 확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여몽을 쓴다든지 상대가 파우돈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홍권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메타가 완전 그냥 여령기 카운터 덱들이 많다 한다면은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 그렇다고 내가 여령기를 안 쓰면 안 되잖아. 신화 5성이 여령기밖에 없는데, 물론 나중엔 다 5성이 되겠지만 여령기를 이제 간다는 거에 이제 마음을 이제 결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송곳 보현사는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편적. 왕위 장춘하가 조금 이제 성급이 낮다. 보통 성급이 많이 낮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령기 초선 여포에 성급을 올리는데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춘하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소원 리스트에서 아직도 저도 장춘하가 2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흥건보현사 황충위원. 요게 이제 좀 보편적인 거고, 여기다 마지막으로 마초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손상향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뒷자리에 쓸만한 데미지 딜러 정도로 생각이 좀 들고요. 흥건보현사 정말 좋죠. 예전부터도 말씀드렸기에 정말 좋은데, 얘네는 좀 한무가 있죠. 한무가 있고, 되게 탱키해지고, 버티기에 용이하다. 버티기에 용이하고, 또, 여령기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여령기 덱을 상대하기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 1바탄이 요건데, 1바탄이 요건데, 나중엔 요런 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흥건보현사라든지, 황충위원이라든지. 저는 요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옆을 놓고 그랬는데 일반 공격이 자주 하기 힘든 상황이 나온다든지, 여령기 악몽이 빠르게 녹아가지고 상대가 죽지 않는, 그러니까 딜이 조금 모자라다든지 한다면, 오히려 마초를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마초 같은 경우가 이게 데미지는 정말 좋거든요. 단일 데미지. 단점은 일단 5성이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거, 신화 5성 만들기가 힘들고, 그리고 일단은 얘가 환무가 없어요. 환무가 없음. 얘는 환무가 있거든요. 황충위원, 성범보현사 다 환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애들이야. 환무가 있어요. 얘는 좀 이제 손상향 맞추는 나중에 이야기지. 손상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얘는 이제 인라인 단단해지고, 앞라인이 단단해지죠. 뒷라인이 이제 데미지 세지고, 추가적으로 상대 뒷라인 분노 억제해주고, 그런 게 있어. 좋은데, 얘도 이제 한무가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으로 다가와요. 거기다가 무소가금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얘네는 전설이라서, 얘네 알파야 그냥, 장추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조금 비추.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건 황충이요.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건 요거예요. 내가 만약 딜이 모자라는 경우, 딜이 모자랄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황충위원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흥건보현사는 제 스타일에는 안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덱 있잖아요. 이 덱도 어찌 보면은 흥건보현사 쓰기 싫어서 만든 덱이거든요. 남들 다 송건보현사 쓰니까 나는 요거 송건보현사 쓰는 애들 카운터 치려고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이 덱인데,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딱그 중간은 간다가 되는 건데 애매하죠. 요건 요런 여령기를 이제 카운터 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좀 저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디버프 제거가 핵심이었는데, 이 여령기의 환무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디버프 제거로 악몽이 이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현사에 또 조금 이제 안 좋은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점수가 좀 깎이는 게 있다라는 거. 송건 보현사가 들어가면 이제 여포가 빠진다든지 하면서 조금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준다면 일단은 저는 이게 제일 이제 무난하게, 남들 시선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했을 때 내가 여령기를 얼마나 잘 쓰겠냐, 얼마나 시너지 있게 잘 쓰겠냐 하면 이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몽 시너지를 가장 잘쓸수 있는 여포 장수나가 뒤에 있고, 거기다가 왕이가 크리티컬 데미지를 많이 주면서, 이 전원도 크리티컬 넣으면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 그거 아시죠? 퍼센티지 올라가는 거. 그걸 통해서 좀 딜을 극대화해서 빠르게 끝내려고 하거든요. 요거. 전원 이름이 뭐지? 아무튼 요거. PA 30%에 해당하는 피해를 추가. 요게 나쁘지 않아요. 요걸로 할까 합니다. 해서 세팅하는데, 황충위원이 좋은 점은, 지난번에 또 말씀 많이 드렸긴 했어요. 이거 유비덱 하면서, 유관장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황충 같은 경우가, 이게 상대가 피가 35% 피해가 남으면은, HP가 남으면, 바로 그냥 포인트가 1000점 쌓입니다. 분노가. 바로 데미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야.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거야. 데미지가 나쁘지 않은 황충인데, 만약 유령기 뭐 여포 이런 애들이 데미지를 줬는데 악몽이 걸린 애가 피가 조금 남았어. 그럴 때 황충이 마무리를 해주면은 또 여령기가 또
다른 애한테 악몽을 걸고 또 다른 애한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한무악몽이 되지 않을까. 잘 풀려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열연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한 놈씩 녹이는 게 장점인데, 혹시라도 상대가 너무 단단하다 한다면 황충위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대체 제재들은 요 정도인데, 혹시 여기서 뭐 질문이나 이런 의견 뭐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연기 마초 초선 여포 송건 보면서 근데 견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핵심은 열연기 견인이에요. 견인은 그래도 여성 덱에서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이제 크리티컬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무도 있고 가능하면 열연기 견인 초선은 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초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한테 분노를 깎는 것도 있고 매혹도 걸고 상당히 상대의 어떤 발목을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빠질 수 있지 초선 같은 경우도 근데 가능하면 좀 남겨줬으면 좋겠고 이게 가장 좀 뭔가 핵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자리를 좀더 디테일하게 잡는다면 장춘하가 여기 서는 게 낫지 않을까. 전이 G로 있는 애들이 데미지 감소가 30%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겁나 단단해져요.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왕이보단 장춘하가 데미지가 더 나올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왕이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왕이는 자신의 데미지 증가보다도 이 치명타 데미지 20% 증가에 좀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대체제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상대 메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 메타? 물론 그것도 있죠. JM님 말씀대로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애들이 조각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전용 한무도 먹었고 이러면은 또그 상황에 따라 맞춰가면은 맞는 거니까 케바케겠네요. 맞습니다. 빨리 신화 5성이 된걸 쓰는 것도 맞는 거니까. 상대 메타가 일단 유관장이 확실하게 메타일 것 같고, 신화, 관우의 한방. 요걸 좀 대비를 해야겠죠. 물론 또 누군가 말씀 주신 게 이제 유관장이 한방 쓰는 메타를 쓰는 덱들은 태카 금러들이 많이 쓴다. 태카 금러한테는 일단 추력 자체가 안 되니까 져버려. 진짜 이것도 방법이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메타를 고민하기에는 이거밖에 없긴 해요. 근데 다른 게 뭐가 또 등장할까? 메타가 지금 너무 대중적이죠. 유관장 메타가 관우가 너무 세다는 거. 요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돼. 그럼 이 덱에서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 덱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거를 추가해가지고 어떤 다른 무장을 넣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아까 그래 누가 주셨지만 1번으로는 관우의 대상을 다른 애로 바꾸자. 그게 핵심이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딜러로 쓰고 있는 열연기 같은 애가 공격력이 가장 높을 텐데 얘를 다른 애로 바꾸는 거지. 뭐 전원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공격력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게 세팅을 해서 다른 애들을 공격력 많이 몰빵해줘서 뭐 일단 예를 들자면 뭐 여포 같은 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포나 뭐 혹은 초선이라든지 이런 애한테 올려줘가지고 혹은 견인. 견인은 근데 간단하긴 한데 이렇게 이 정도 견인이 나쁘지 않겠다. 견인 이제 데미지를 맞으면은 다른 애들한테 데미지를 전이시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아군의 어떤 생존을 높이자. 관우의 이제 점사를 한 방을 버티게 되면은 좀 카운터가 쉬운 게 이거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관우의 한 방을 버티면 일단 헐러가 보입니다. 헐러가 보여요. 왜냐면 공격형 애들은 얘가 일반 공격을 하면 분노를 획득하는데 초반이 유관장 결속으로 인해서 분노가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얘가 정말 빨리 스킬을 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건데 이한 방을 버틴다? 그 위에 열연기의 데미지를 통해서 앞라인을 녹인다?
이러면 오히려 유관장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여령기가 이제 반우의 대상으로 걸리지 않는다든지 반우의 공격을 일단 비껴나가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거 한 방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 여포 초선 견인인데 이렇게 해도 데미지 겁나 세가지고 못 버텨. 받는 피해 감소를 어떻게든 많이 찾아야 될 건데 받는 피해 감소가 어떤 게 있을까? 일단은 제가 이제 세팅한 게 이런 식으로 세팅했는데 이유가 있어 다. 일단 견인에 인접하는 애들은 받는 피해 감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포 초선은 결속이 돼 있어가지고 HP 공유라죠. 피통이 두 배라는 소리예요. 왕이 같은 경우에는 피가 피해 흡수? 뭐라 해야 되지? 흡혈이 이제 8%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걸로 인해서 조금 버티면서 힐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혹은 반우가 초반에 일을 못하게 하자. 대표적으로 분노를 못쓰게 하는 애들 있죠. 과자, 제갈량, 금상향 이런 애들을 이제 쓰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메타가 진짜 간우가 진짜 너무 세다. 내가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덱들이 되게 어떤 메타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이런 애들을 빼면서 이런 애들을 넣어보는 거죠. 제갈량 넣어보고 자자를 넣어보고 이런 간우가 초반에 일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상대를 내가 먼저 녹이고 그다음에 CC를 걸면서 상대를 또 요리에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을 찾고 있나요? 이 정도? 일단 상대 메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기가 쉽진 않네요. 나중에 한무가 이제 좀 이제 많이 풀리고 과금러들이 이제 뭐 65레벨이 조만간 이제 될 텐데 64레벨이시네 아직도 뭐 내일쯤 풀릴 텐데 내일 풀렸을 때 대기 메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싸운지를 좀 보고 제대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메타는 유관장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유관장은 시작부터 분노 거의 꽉 그쵸. 600점 채우고 가죠. 이게 돌격 애들이 돌격인 애들이 600을 채우고 오는데 여포 초선은 한 명이 맞으면 두 배인데 강력 맞으면 반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아 HP가 두 배 아까 말씀드렸던 결속 효과 때문에 이게 사실 단일만 조심해야 되지 강력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강력은 솔직히 그냥 뭐랄까 얘는 조심할 게 없어. 그냥 조금 턴을 녹이면서 천천히 녹이는 애들이고 단일 자체가 한 번에 확 한 번에 녹아버리는 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갈량이나 과자 소선 그리고 손상향 이런 애들이 이제 분노를 이제 시킬 텐데 시켜줄 텐데 상대의 분노를 빼오고 이런 게 얘가 먼저 써야 돼 분노를. 그래서 분노 스킬을 먼저 쓸 수 있게 뭐 제갈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빠르게 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제갈량 같은 경우에 이제 돌격이기 때문에 돌격 얘는 이제 600이 쌓여 있거든요. 얘가 먼저 써가지고 전원 같은 경우에도 전원도 이런 전원 있잖아요. 분노치가 가장 높은 유닛의 분노치 250 감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스킬을 써가지고 상대 분노치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은 만들면은 관우보다 내가 먼저 스킬 쓰는 건 가능해요. 내가 먼저 스킬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상대의 관우의 분노치를 깎을 수도 있어요. 깎거나 CC기를 걸어서 타이밍 늦출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관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랄까 고민을 해서 나온 결론인데 유비가 보통 앞라인에 섭니다. 유비가 자자, 유비 자자에다가 보통 장비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유비 같은 경우에도 600점을 먹고 들어가는 데다가 앞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스킬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관우보다도.
관우는 보통 뒷자리니까. 이럴 때 이제 제갈량을 쓰게 되면은, 제갈량은 상대가 분노 스킬을 쓰면, 다른 애들은 100포인트 감소되거든요. 요런 걸 이용해서 관우의 턴을 조금 더 늦추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서 좀 갖고 놀 수가 있죠. 아, 관우 세 번째 스킬 보시면 도발효과랑 도발 걸린 놈이 볼까요? 관우보다 먼저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여령기 덱에는 큰 그런 건 없어. 아, 이렇게 되면 여포가 맞으면 안 되겠네, 그죠? 공격을 입을 시니까. 라곤 대상에게 공격을 맞는 거니까. 여포가 때리면 안 되겠네, 그죠? 여포가 무력이 가장 높으면 안 되겠네, 공격력이, 그죠? 그대를 볼 때마다 예전에 다섯 관문을 지나며 이건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이제 데미지를 높이면 되는 거지. 뭐 장춘하라 초선이 괜찮겠다. 초선 혹은 견이. 초선 혹은 견이가 가장 높은 게 좋겠다. 견이는 데미지를 분산시키니까 죽을 일이 거의 없고. 견이가 가장 나쁘지 않으려나? 초선도 이제 여포랑 같이 데미지를 분산하니까. 근데 이게 쟁봉불어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네. 여령기 같은 경우에는 단일 데미지는 벗어나는데. 아, 이게 일반 공격도 쟁봉불어 걸리면은 공격을 해요? 그대를 좋아하는군. 그런 건 없는데? 도발은 없는데? 아, 여기구나. 도발 부여. 도발이 일반 공격도 적용이 되나요? 도발에 대한 설명이 없네. 자, 요건 가봐야지 뭐. 근데 뭐 그러면 견이 초선이 낫겠다, 그죠? 견이가 가장 좋겠지. 견이 힐도 있으니까. 장군에겐 용기가 가장 중요하지. 아무튼 전 이렇습니다. 리스트 얘기 드렸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적어둔 것도 지워버렸네. 일단 여령기 앞에 서고 뭐 요렇게 갈 거다. 그러면 누구 먼저 선물을 끼고 신화 5성을 가야 할까 순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빌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령기는 1번이라 생각해요. 여령기 1봤다. 여령기는 일단 조각이 많아서 빠르게 5성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한물을 끼게 되면은 일단 에타이기 때문에, 얘가 피이기 때문에 열쇠?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 스킬이기 때문에 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게 이제 견이 초선을 일단은 아니 나 먼저 초선을 삼성을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초선을 삼성을 찍고, 그 다음에 전의를 삼성 삼오성. 얘는 이제 한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영춘아 정 4번 왕이 5성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아니 뭐 같이 올리든지. 얘는 같이 올라갈라나? 일단 이거는 케바케 케바케 조각이 많은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가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 견이 3성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장춘하 5성과 왕이 5성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원 리스트에 아직 올리질 않았기 때문에 후원 리스트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춘하나 다음에 왕이 같은 경우도 왕이가 조각이 되게 적어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런 걸로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약일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황충과 위연이 조각이 많이 쌓인다면 오히려 얘한테 선회를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해요. 황충이 5성, 왕이 5성이 좋긴 하겠지만 황충 자체도 이 여령기랑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일 데미지에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황충이 마무리 시켜주고 또 여령기가 또 데미지 때리고 마무리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근데 일단 초선 3성 그리고 견이 3성 5성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같은 경우에 3성을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데미지 감소가 됐거든요. 받는 피해 감소가 20%가 추가됩니다. 여성한테 되게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견이 같은 경우에는 환무가 나오기 때문에 날 올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치명타 율과 아군의 피해 감소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5성의 피해 감소 20% 이런 거라서 5성 가는 것보다는 초선 3성을 먼저 찍어가지고 빠르게 받는 피해 감소 20%를 만들어준 다음에 견이로 5성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각성석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조각의 문제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천천히 나오는 대로 가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알 겁니다. 친구의 뻥전을 이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며칠 차이 나시는데요, 치킨님? 이게 투력 차이가 정말 무시를 못하죠. 투력 차이 100만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 정말. 아 하루 차이요? 하루 차이인데 100만이나 차이나요? 자, 장춘하 대신에 맞춰 왕이 대신에 제가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리스트 중에 있잖아요. 제갈량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게 제갈량은 내가 돈 쓰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꾸준하게 매주 130개 조각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뭐 장춘하라든지 이런 애들보다 더 빠를 수 있어 조각이. 그리고 스킬도 너무 좋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상대의 스킬을 발을 묶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덱을 쓰고 있는 걸 보여드리자면 여령기에 여포에 왕이에 장춘하 딜러가 좀 많긴 하죠. 이거는 무조건 내가 녹인다. 첫 턴에 녹이고 두 번째 턴에 녹이고 해가지고 상대를 그냥 바로 그냥 죽여버린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돌려봤더니 어? 왕이는 좀 필요 없겠는데? 이러면은 제갈량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죠. 들어가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렇게 해도 데미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해도 데미지가 충분하다면 제갈량이 들어가면 위해서 상대를 무조건 더 발을 묶어가지고 상대가 뭘 못하게 만든다. 좋지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여포보다 마초가 좀 더 버스트 딜에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면 나쁘지 않지. 뭐 장춘하 대신 왕이 해도 돼.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랑 장춘하가 조각이 별로 없고
각성석이 모자라고 그래서 다른 애를 먼저 쓰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뭐 제갈량 이런 애를 먼저 쓸 것 같습니다. 제갈량을 넣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보기에 한무가 나왔을 때는 한무가 나오는 메타는 여기부터 이제 힐러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티기 메타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관우죠. 관우와 여령기, 황충 이런 애들이 있어서 누가 먼저 녹이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덱을 아예 진짜 너무 공격적으로 왔죠. 저는 여령기를 통해서 계속 녹이자 한 놈씩. 네, 뭐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또 제 예상입니다. 한무가 나왔을 때 무소가 금러는 이런 식으로 덱빌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살아남지 못한다에 한 표를 걸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힐러가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 그치. 여령기는 썰어버리는 게 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넣었던 게 여령기에 여포에다가 왕이 방춘하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한 건데, 혹시라도, 이 중에 뭐 하나 없어도 데미지가 좀 괜찮다. 문제 없다. 한다면 한 자리 빼고 제갈량 나쁘지 않다. 뭐 여포 대신에 마초 정도는 나쁘지 않다. 마초 자체도 데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여포보다 버스트 데미지는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그래서 버스트 데미지에 초점 맞춘 거예요. 저도 초반에 썰자 뒤로 가면은 진다 시간이 계속 뒤로 가면 진다